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식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체로 감량을 하는 쪽인데 배우 이세영은 반대로 살을 찌우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이세영은 생각시 시절을 표현하기 위해 볼살을 열심히 찌웠다라고 밝혔다. 1992년생 올해 31살이 된 이세영은 궁녀 성덕임의 18살 시절부터 연기를 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이세영은 조금이라도 성숙해 보일까봐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 3에서 4kg을 증량했다고 했다. 이세영은 극 후반부 후궁이 된 성덕임을 연기할 때는 외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일 이세영은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래서 하루에 치즈케이크를 두 조각씩 먹었다. 세 끼는 당연히 챙겨 먹었다. 너무 졸린데 참치김밥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었다. 중간중간에는 빵을 먹고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 야식을 미리 시켜놨다가 도착하자마자 먹고 잤다. 그래서 7kg을 찌웠고 지금의 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약 7개월 동안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한 이세영은 연기를 할 때도 절제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적으로는 점점 절제를 했다. 서로 주고받는 대사보다 한 명이 쏟아내고 눈으로 표현하는 신이 많았다. 후반부에 가서는 공허함의 감정이 가장 컸다. 모든 것을 잃은 손발이 다 잘린 기분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세영과의 PM 출신 이준호가 출연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난 1일 최고 시청률 17.4%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옷소매에서 이세영은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 성덕임을 연기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양.